안녕하세요. 우사공 스튜디오입니다. 나,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 아마 미소 짓기 웃음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분들과 함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요. 무려 세 분이 함께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웃음 치료사 3남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 아, 웃음을 참, 인사를 특이하게 하시는군요. 역시 웃음 치료사답게. 먼저, 마지라고 하셨어요. 아, 예, 예, 조정문 씨. 예. 예. 아니, 근데, 어떻게, 3남매인데도 그, 다른 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동안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아, 저희 동생은 활용을 했고, 저는 활용 안 해서 그랬습니다. 아우, 또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네요. 예. 근데, 조정문 씨가 지금 웃음 치료사 예. 이전에 예, 예. 공무원이셨다고요? 예, 예. 예. 어떻게 이쪽 길로 또 아, 오게 되셨어요? 공무원하면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아이고. 원래 이제 청각장애 5급입니다. 아. 아 귀가 안 들리면서, 말까지 다듬었죠. 뭐 그러면서 민호인하고 다투다가 제가 모가에 잘렸습니다. 아. 제가 모가에 잘리고 난 뒤에 제가 맛을 알았어요. 야, 고객이, 민호인이 이렇게 화내는 것도 받아주는 것이 공무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봤는데, 그때 공무원 그만두면서 우울증이 걸려서 네. 제가 웃음치료사를 배우게 됐습니다. 웃음을 배우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활로가 또 개척이 되면서 제2의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었던 예, 터기 때문에 예. 지금의 이 활력이 좀 더 그렇죠. 값어치 있게 느껴지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데 예. 그러면 웃음치료사가 된 이후에 첫 강의 기억하시겠어요? 아, 한숨을 쉬시네요. 첫 강의라는 말에. 첫 강의에 예. 제가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오, 예. 제가 원래 땜빵 강의 1인자입니다. 네. 저희 공무원들이 이제 강의를 힘들어서 못 듣다 보니까 제가 그 강의를 했다가 대한민국 세일즈 명인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책자가 이렇게 대한민국 세일즈 명인이 전국에 팔리면서 저한테 강의 의뢰가 온 게 보험회사입니다. 네. 보험회사 앞에서 300명 앞에서 강의하다가 10분이 지나니까 3분이 나가더라고요. 왜 나간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답니다. 아. 저도 말을 놓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긴장을 듣는, 하셔서 그런가요? 아니, 말을 더듬으니까. 더듬어서. 예, 제가 청각이 안 들리고 말 더듬으니까 네. 어떻게 강의해보겠습니까? 처음 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목표 하나 생겼어요. 강의를 네. 하고 싶다는 목표.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 기법, 또 말 더듬 학원, 스피치 응변 학원, 그때 웃음치료라는 걸 배운 것이 또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저희 가족 3남매가 있습니다. 아, 지금은 전혀 그 네. 예전에 뭐 말을 더듬으셨다거나 그렇죠. 이런 걸 저는 느끼질 못하겠습니다. 강의를 3,000번 넘게 하다 보니까 아. 사람 원래부터 말 더듬은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더듬은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웃음치료 하시면서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네. 고민 상담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제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둘째 분 조정호 씨가 지금 셋째. 셋째 씨,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도 실수를 합니다. 저는 풍절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지금 형님도 좀 이력이 특이하시지만, 네. 기자셨다고요? 예. 예, 형님이 같은 길을 좀 가보자 먼저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좀 망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에서 기자 생활, 이제 중앙지에서 10년 했는데, 예. 기자 생활을 해서는 서울에서 내 집 장만하기도 힘들겠고 예. 명예나 명성도 편집국장까지 가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걸 제 스스로 한계를 알게 되는 시점에 형이 하자고 그랬죠. 네. 그런데 하필이면 웃음이냐고. 하필이면. 네. 그런데 형도 하고 누나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말에 죄가 있잖아요. 죄. 네. 네 명이 하자고 하는데 세 명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죄랍니다. 오. 두 명이 하자고 하는데 한 명이 안 하면 죄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제일 강의 잘하게 보이잖아요. 아, 예. 연륜이 좀 있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뭐 형님 누나의 권유가 있어서 그 큰 힘이 됐다고는 말씀하시지만 네. 웃음 치료라는 그 일에 대해서 뭔가 비전을 발견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웃음은 어떻게 보면 일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을 바꾸는 예. 삶의 사고방식의 틀을 바꾸는 행동과학입니다. 네. 리더십이나 다른 커뮤니케이션은 지식을 전달하는 개념이라면 웃음은 그 사람의 당장의 모습을 바꿔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극대화시키는 훈련. 예. 그래서 그게 가장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유, 말씀 정말 잘하시죠. 예. 큰 형님께서 그냥 엄지손가락을 부쩍 치켜대고 그냥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저는 합니다. 아유, 이게 세 분 정말 보기 참 좋으신데요. 지금 홍일점 둘째 분이 조정화 씨. 근데 이제
다 오빠도 그렇고 이제 동생도 그렇고 모두 본인도 그러시지만 웃음을 전하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오빠분께 그렇게 큰 걱정이 좀 있으시다고요. 미혼이시라. 예. 아니, 그러니까 예. 남편도 아닌 것이 예. 계속 옆에서 예. 그래서 일을 너무 쫓아서 하다 보니까 예. 연애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중독에 걸려서 예. 그래서 제가 참모 아닌 참모로 마누라 아닌 마누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각은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있는데 예. 일을 보면 결혼보다 우선 여자보다 일로 가버려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일과 연애하는 것 같아요. 아유, 예. 동생 걱정 좀 덜어주세요. 네. 오빠께서. 아니, 제가 이렇게 장결 안 가고 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더 좋아 보이는지 않습니까? 좀 궁색하십니다. 아니, 어쨌든 이 세 분이 그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께 웃음을 전달하고 행복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무대 위에서 세 분은 어떤 모습일지도 좀 참 궁금해지는데요. 강의를 통해서 오늘 직접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가 반가 시작. 반가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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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 네. 웃음은 신이 준 선물이죠. 유머는 내가 나에게 준 선물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신나게 한번 같이 웃어볼까요? 시작. 쩝팔이죠. 웃어보세요. 자, 웃음소리라는 것은 얼굴의 근육을 15개 이상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를 웃음소리라고 합니다. 그 위에는 스마일이죠. 여기서는 스마일이 아니고 웃음을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뇌를 속일 수 있는 시간이 15초라고 하니까 15초 동안만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쩝팔려. 자, 여러분, 우리가 웃다 보니까 웃다 보니까 제일 몸에 내 몸에서 먼저 어떤 반응이 옵니까? 덥죠. 덥은 건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짜로 웃었거든요. 억지로 웃었거든요. 정말 좋아서 웃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뇌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증명해 드릴까요? 네. 여러분, 손에 레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레몬을 한번 까보세요. 까서 노란 물이 나올 때 입에다 한번 쑥 집어넣어 보세요. 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게 뭐냐? 우리 뇌를 상상만으로도 우리를 속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5초 동안 웃다 보면 우리 뇌가 속아서 정말 진짜인 것으로 착각한다. 저는 그렇습니다. 웃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꼽아봐라. 가짜로 웃어도 억지로 웃어도 진짜와 똑같다. 할렐루야. 아멘. 나무아미타불 간세보살. 네.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신체적인 효과입니다. 한번 발 구르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오는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준비 시작. 자, 발 구르고 엉덩이 흔들면서 박수 치면서 입을 불러서 하고 있는 저도 엄청 쪽팔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짜로 웃었더니 내 뇌는 벌써 착각을 하고 땀을 분비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신체를 속이는 웃음의 기법입니다. 땀이 왜 나는가?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라든가 엔케팔린이라든가 암을 잡아 죽인다는 NK세포, 내추럴 킬러세포,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다이돌핀 세포를 분비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체적인 효과예요. 그러면 생리적으로 우리 뇌는 진짜 가짜와 구별을 하지 못할까? 한번 자, 손 해보세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맞춰보세요. 하나 둘, 맞추세요. 하나 둘, 하나 둘, 고개는 좌우로 시작. 하나 둘, 안 돼, 안 돼. 이걸 하러 가면 보세요. 우리 방청객 선생님 또 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 이게 아니고요. 동시동작으로. 동시동작으로. 근데 대부분이 이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모양이 먼저 이렇게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손을 좌우로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고개는 끄덕끄덕. 시작.
하나 둘 어. 아니 지금 뭘 잘못 드셨나요? 왜 좌우로 하랬더니요 하나 둘 했더니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좌우로 시작 고개는 끄덕끄덕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긍정 제가 미인이라서 용서합니다. 아, 잘 안 되네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말 중에 가장 틀린 말이 무엇이냐? 마음 가는데 몸 가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봤을 때 틀린 말입니다. 몸 가는데 마음 간다. 왜요? 내 손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뇌는 반드시 명령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끄덕끄덕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고개를 좌우로 가더라. 즉 우리가 웃음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웃어야지. 좋은 일이 생기면 웃어야지. 즐거운 일이, 신나는 일이 생기면 웃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먼저 내가 웃고 나면 내 뇌는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무아미타불. 아멘. 그래서 한번 그냥 웃는 거예요. 신나게. 이왕이면 웃을 때 웃음소리 입의 근육을 15개 이상 움직여라. 입을 크게 벌리고 시작!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가짜 웃음과 억지 웃음을 진짜로 만드는 이론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으로 과연 웃음이 가능할까? 많은 교육단체, 많은 기업체 관공서에서 웃음치료 교육을 의뢰합니다. 왜 그럴까? 이 교육의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문화, 직장문화, 조직문화, 사회문화, 문화라는 말이 있죠. 이 문화라는 말은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는 강제적이다. 문덕교화의 준말이 문화입니다.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문, 합의하에 덕,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것들을 교, 가르쳐서 되게 만드는 것이 문화다 이 말입니다. 처음 하셨죠? 웃음은 이렇게 수준 높은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우리가 웃음을 진짜처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만. 자, 우리 반창진 선생님 한번 볼까요? 손 넓게 한번 벌려보세요. 자,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풍덩풍덩 시작! 풍덩! 아니, 선생님! 풍덩풍덩 이게 아니고요. 머리를. 자, 준비! 시작! 풍덩! 아니, 선생님! 운동신경이 없으신군요. 자, 머리를 집어넣으라는 거, 머리를. 시작! 풍덩풍덩 돌! 돌! 돌을 던지자, 시작! 돌을 던지자! 누나 할 때 여러분 몸매를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볼 거예요. 자, 누나 몰래 준비할 때 몸매를 아름답게 그려보세요. 시작! 누나 몰래. 다시 한 번만 더 그려보세요. 시작! 누나. 한 번만 더 시작. 네. 아나운서님 시작. 자, 손 올리고 선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미래 내가 원하는 몸매가 아닌. 지금 현재 그대로. 지금 현재. 준비. 시작! 누나 몰래 다시 시작! 누나 몰래. 예, 한 명의 또라이만 빼놓고 다 똑같이 그리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효과입니다.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 교육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강제적을 동원해서 몸매를 다 일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요즘에 창의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창조를 강조합니다. 창의를 강조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교육이 획일화된 현 상황에서 창의라는 것은 나올 수가 아닌다는 거예요.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짜 억지를 통해서 진짜의 웃음을 만드는 효과는 신체적, 생리적, 문화적, 교육적 효과가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마음껏 신나게 웃으면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 한 번만 더 웃고 끝낼까요? 예. 시작! 네, 고맙습니다. 아유, 세 분 다시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아, 예, 신나. 누가 덥다고 하시네. 덥다고 하면 일부러 웃으시거든요. 어쨌든 일부러건
웃겨서 웃는 건 억지로라도 웃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가짜와 네. 억지를 통해서 진짜가 된다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네. 펀 경영, 펀 리더십, 네. 또 개인의 치유, 네. 정신적인 치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체 의학까지 발전하는 것이 웃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모든 출범이 가짜, 억지가 진짜가 된다는 사실. 예. 근데 이 웃음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남들에게 이제 웃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 분이 마음가짐이 늘 즐겁고 긍정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세 분에게 있어서 웃음을 주는, 행복을 주는 에너지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먼저 조정아 씨부터. 예. 예, 지금 한 3년 동안 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렇게 모이거든요. 네. 1박 2일 과정으로. 예. 그래서 5일간은 각자 서로 강의를 하다가 네. 지금은 일주일 만에 계속해서 모이는데 네. 정말 세 사람이 다 소극적인 A형의 출신으로. 그래서 아주 성격도 안 맞습니다. 아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예. 너무 안 맞는 이 성격을 가지고 같이 셋이 일하는데 트러블도 아주 많죠. 근데 그 가족이라는 네. 하나의 끈으로 물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 진리를 네. 정말 여실히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요즘 특히 가족 간에 네. 오히려 안 보면 더 마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네. 이 가족의 화기애애한 이 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족 3남매가 웃음치료사를 한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네. 동기부여를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누나는요? 네.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예. 돈이 피보다 진하니까 돈이 되니까 삼남매가 예. 뭘 하는 겁니다. 아유. 어쨌든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끝으로 오늘 그 형님께서 마치형 조정문 씨께서 우리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요. 아, 예.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실은 제가 웃음치료하면서 네. 정말 자존심 상하고 돈 벌 게 없어서 이걸로 벌어야 되냐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제 우울증을 치유하면서 네. 야, 이 웃음이 정말 우리 한국에 필요하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이걸 시도했더니 네. 벌써 75회째 50명씩 해서 벌써 지금 5천 명 정도가 네. 지금 수료해 나갔습니다. 네. 앞으로 대한민국 5천 명 국민이 웃을 때까지 네. 저희는 계속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웃음 봉사단을 출범해서 네.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싶은 그런 봉사단을 멋지게 해내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봐. 네, 즐거운 연말, 또 저녁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